그러는 거야? 동현이만 살려면 엄만 이제 잊어야 돼? 아니야, 이겨라. 엄마 억지로 잊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울지 마.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엄마 영정을 치운다고 해? 거기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니. 이렇게 싹 변하실 줄은 몰랐어. 엄마가 되더니 완전 딴 사람 같아. 근데 얘들아, 아까 나도 화가 나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동현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잖아. 갑자기 우리 몰아세우는 게 무슨 딴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딴 생각이라니?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데서 뭘 수근수근 대는 거야? 좋아, 마음껏 반항해봐. 대신 말 안 듣는 애들에게 줄 밥은 없으니까. 아, 복녀 씨가 그런 말을 했어? 그것뿐인 줄 알아? 싫으면 모두 나가라고 했다니까? 아빠, 부모님이 너무 무서워졌어. 차라리 가서 도움일 때가 좋았던 것 같아. 아빠, 이제 어떡할 거야?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얘기해 볼게. 왔어요, 여보? 저기, 북녀 씨. 저녁은? 하지 마. 저녁은 됐고요. 드릴 말씀 있어서 잠깐 들어왔어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줄래요? 지금 중요한 장면이라. 정말 애들 엄마 사진 치우라고 하셨어요? 네. 무슨 문제라도.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애들한테 엄마를 치운다는 건 좀... 여보, 정말 서운해요. 저한테 애들 엄마가 돼달라고 하셨으면 제가 나서기 전에 먼저 저런 물건은 치워주셨어야죠. 마지못해 애들한테 시켰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 저를 다그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역시절 가사 도우미로밖에 생각하지 않으시는군요, 당신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절 나쁜 괴물로 만들고 싶지 않으시면 당신이 처신을 잘하셔야 합니다. 처신이요? 애들 일은 제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디까지나 그건 엄마인 제 역할이니까. 당신은 회사 문제는 하루빨리 처리하시고 월급이나 제때 가져와요. 설마 바가지 긁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드레스 스타일은 뭐가 좋으실까요? 요새는 이렇게 튜브탑으로 많이 하시는데. 아무거나요. 그럼 맞춤으로 하실래요? 아님 대여로? 대여요, 대여. 대여보단 맞춤이 낫지 않나? 실은 담임 선생님이
지난 6년 동안 엄마한테 감사했던 거 편지로 써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왜 아빠한테 쓰고 있지? 전 엄마가 없잖아요. 돌아가신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가 왜 없어? 감사 편지는 나한테 쓰도록 해. 내가 엄마니까. 그래서 이 대리는 뭐라고 그랬어? 못한다고 했죠.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요. 일요일날 사내 과제도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결혼을 무슨 북한산 등반보다 쉽게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 나연 씨가 절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네, 형부. 처제, 저 잠깐 볼 수 있을까? 처제,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는 이유가 뭐야? 결혼이 뭐 별건가요? 큰 하자 없으면 하는 거고 이럭저럭 살다 보면 정도 들고 그러겠죠. 아님 말고요. 저도 물어볼 게 있어요, 형부. 엄마라는 자리가 소파 바꾸듯이 대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럼 처제 이러는 이유가 복녀 씨 때문인 거예요? 네, 맞아요. 복녀 씨가 무슨 얘기 안 해요? 별 얘기 없었는데. 전 복녀 씨가 애들 엄마가 되는 거 싫어요, 형부. 근데 떠나라고도 떠나지 말라고도 못 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윤송아라면 정말 사랑해서 그렇구나 그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복녀 씨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가사 도우미로서 애들한테는 엄청 잘하죠. 근데 애들 엄마로서는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복녀 씨한테도 다 했어요. 다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되겠다고 하니 저만 이상한 사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도 해서 떠나려고요. 이게 0이야, 6이야? 6인데요? 이렇게 빨리 쓰니까 0으로 보이잖아. 세결인, 계산 능력은 좋은데 숫자를 똑바르게 쓰지 않은 버릇이 있어. 노트 빈칸에 1부터 10까지 매일 10장씩 쓰도록 해. 제가 유치원생도 아니고. 다녀왔습니다. 한결이, 넌 왜 이렇게 늦는 거니? 아, 밴드 연습하고 오느라. 그치만은 학교 규정에 맞는 길이니? 그건 아니지만. 벗어놓으면 기장은 길게 늘려놓을 테니 그렇게 알아. 너무하세요. 다들 이러고 다녀요. 왜 엄마가 돼달라고 했니? 시간당 15,000원짜리 엄마가 필요했던 거야? 공부하라고 다그치고 감시하고 같이 밤새는 건 시간당 얼마지? 밤늦게 다니지 마라, 편식하지 마라, 예의범절 지켜라, 잔소리하는 건. 아침에 쌀 씻으면서 입안 먹고 건강하게 되려고 기도하는 건 시간당 얼마니? 엄마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잖아. 너희들이 원한 건 엄마가 아니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가사 도우미였니? 씨. 왜 그러세요, 여보? 혹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무슨 소리죠 그게? 아니 엄마 되고 나서부터 애들한테 좀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서요. 일부러 나쁜 엄마 노릇하시는 겁니까? 처제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처제가 복녀 씨를 반대했다고. 떠나라고도 떠나지 말라고도 할 수 없었다고. 혹시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겁니까? 누가 처제죠? 예? 저한텐 여동생이 없습니다. 운하영 씨는 더 이상 당신의 처제가 아닐 텐데요. 아니 그래도 더 이상 전 부인의 가족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절 정말 아내로 받아들이신 거라면요. 잠깐만요. 보여주려는 거였습니까?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걸? 엄마가 돼주겠다고 한 건 오히려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역설이었냐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서는 아직 접수 안 했으니까요. 이거 얼마예요? 사시게요? 일시불로 긁어주세요. 이거 어디에다 쓰는 건지는 알고 사시는 거예요? 모르는데요? 사용법도 모르고 그냥 산다고요? 그 남자 생일 아세요? 혈액형은요? 첫사랑은 언제였대요? 친구들 만나봤어요? 그 남자 사는 데는 가봤어요? 그 남자 사용법 아냐고요? 저 웨딩드레스 보러 가야 되니까 그만 가주세요. 은상철 씨 댁입니다. 내가 자네하고 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이신지? 아, 나영이가 사고를 쳐서 말이지. 저 애들 애비랑 좀 건너와. 알겠습니다. 전 복녀 씨가 싫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젠 애들이고 뭐고 신경 꺼야겠어요. 내가 오늘 두 사람한테 의논 좀 하려고. 나영이가 결혼 날짜를 잡아왔어. 결혼 날짜까지요? 혹시 두 사람한테 나영이가 무슨 말 안 하던가? 왜 갑자기 도망치듯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두 사람 결혼 얘기 나고부터 이상해진 것 같은데 뭐 지피는 거 없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야? 응? 나 때문인가? 아니 내가 홍 소장하고 가까워질 것 같으니까 삐딱선이야?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장인 누나. 제가 나영 씨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 그래 줄 수 있겠어? 처젠 지금 어디 있습니까? 처젤 만나서 어쩌시게요? 결혼 말리시려고요? 저 때문에 벌어진 일 제가 되돌려 놓겠습니다. 눈치를 줬는데 엄마 생일이었던 것도 모르고. 잠시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나영 씨랑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요.
동료 씨가 여긴 웬일이세요? 정말 결혼하시려는 겁니까? 네. 그 사람 조건도 좋고 제가 무슨 실수를 하든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드디어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곤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네요. 저 이제부턴 쓸데없이 웃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복녀 씨처럼 살 거예요. 아무 감정 없이. 애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복녀 씨도 제가 한 말 잊어버리세요.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이에요. 그럼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 아! 그만두지 않으면 정말 화낼 거예요?